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런 엄청난 그 전략적, 경제적, 그 외교적, 안보적 리스크를 부담할 정도로 이 사드를 한국에 그 배치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이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그러면은 뭐, 뭐, 한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이 좀 뭐, 이 신냉전을 한국판에 던져주고, 이런 어떤 뭐, 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지금 그, 정부나, 군당국이나, 특히 대다수 언론이, 펜타곤하고 로키드 마틴사가 전달해주는 팜플렛 그 이상의 과연 이 사드의 정확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쪽이나 그 무기를 구매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쪽은 요격률이 100%에 가깝다. 그리고 요거 한 개 포대 갖다 놓으면 한국의 2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뭐 장사치들이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뭐 우리가 보면 중국의 모순의 모순이라고 하는 고사가 떠오르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그 중국의 모순, 그러니까 이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창을 들고는 이 창으로는 못 들은 방패가 없어요. 또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로 못 맞는 창이 없어요.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 보니까 그 장사치가 이제 다 물건을 싸들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이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지나가는 행인보다 행인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어떤 좀 이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이제 그 분석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그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사드, 그리고 이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이제 배치 후보 지역, 여기서의 어떤 실질적인 그 방어적 어떤 그 효율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중심이 짧고 뭐 그 이제 이 한반도의 지형상 뭐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산악지역이 많고 터널이 수천 개 있고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던 거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이제 거리상의 문제, 유교 고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사드 관련해서 두 가지의 그 기본적인 수학 상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언론에서 막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평택에 배치되면 그 200km 딱 찍어놓고 거기까지 다 방어 범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예, 이 각도가 높아지면 지표상의 거리는 짧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의 최대 요격 그 거리가 200km고 요격 고도가 150km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km에서 150km 쭉 올리면 이 요격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지표상의 방어 그 거리는 짧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가 그 뭐 이제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시도하면은 그 요격 지표상의 요격 최대 사거리는 200km가 아니라 170km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드의 요격체의 최고 속도는 2.5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두가 일단 넘어가면 이 요격체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포대를 일단 넘어가면, 탄두가 넘어가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탄두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탄두가 한 초속 한 3, 4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두 가지의 수학 상식을 좀 강조를 드린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린 걸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거론된 지역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평택입니다. 평택. 대구, 우리 김지한 박사님의 초미의 관심사인 대구는 좀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평택은 이게 이제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배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의 핵심적인 미군 기지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단 그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딱 40에서 150km 이 사이로 미사일을 쏴줄 때를 가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 외에 북한이 다양한 투발 수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평택에 갔다 그러면 수도권 방어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에서 내가 대충 계산해볼 때 평택에서 한 70km 정도
이제 이 서울 중심까지 한 70km 정도 되니까 방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자 미사일이 이렇게 쭉 날라오다가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만무하죠. 예. 그렇죠? 예. 포물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도권에 진입할 때는 이미 40km 미만 예. 예. 대충 뭐 한 10km 그 안팎의 예. 저고도로 날라올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게 이제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별 효용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군 기지 방어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뭐 평택 외에 다른 어떤 뭐 이제 지역을 미국이 상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평택 외에 다른 얘기도 하느냐? 그럼 뭐 제가 그 추론을 하는 겁니다만 평택 배치에는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평택은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형 방사포를 지금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굉장히 그 속도가 느린 저고도로 날라오는 그런 어떤 포탄도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고 이런 사거리가 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방사포를 요격하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사시에 오산 공군기지에는 뭡니까? 예. 오산 공군기지에 소속된 그 미칠 공군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괌, 하와이 이 본토에서도 이제 공군 미 공군력이 이제 전기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사드 레이더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전투기 금지 구역이 상공까지 5.5km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 공군의 작전, 이 공군 작전에 상당히 좀 차질을 줄 우려가 큽니다. 특히 유사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프렌드드 파이어, 5인 사격.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도 패트리어트가 영국군 전투기 하나, 미군 전투기 두 개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제 아군 잡는 그 미사일이라는 어떤 이제 오명까지 집어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평택에 갔던 다음에 평택은 그 중국 신정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이고 아까 이건 김홍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 미군이 대중국력으로 전환되는 이런 어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이 가장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갔던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론되는 데가 이제 군산인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도권 방어는 포기하는 거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고래상으로 이미 나온 것이고 캠퍼블리하고 오산공군기지가 12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방어적 효용성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여기 일단 미군 공군기지가 있고 ANTPY의 어떤 이 작전 범위가 이제 중국의 그 이제 백두산 또 또 중국 그 북경함대가 주도하는 발해만 산둥반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각도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제 그 동양함대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레이더상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와 경북 출공은 왜 나올까? 이거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한국보다는 일본 방어에 상당히 효과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는 수도권까지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예 수도권 방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캠퍼블리하고 오산공군기지도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정확하다면 이 수치는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외관 쪽에 미군 기지가 조그만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조그만한 미군 기지, 병참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놓는다? 이건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추천컨대 여기 미군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의 유용성은 일단 그 이제 유사시에 그 미 해군이 주로 전개되는 부산, 진해 이런 쪽의 어떤 방어적인 어떤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크게는 일본 방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 주로 이제 좀 중남부 이남 쪽으로 발사를 할 경우엔 미사일 비행 그 이제 이 그 궤도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경북 동해안 인근의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경상도 인근. 근데 이제 비행 고도가 이제 150km 이제 안팎에 달 때 사드가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게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비행 초기 내지 중간 단계의 탄도미사일의 비행 초기 내지 중간 단계
해당되기 때문에 로켓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큽니다. 표적이 커요. 그리고 탄두의 낙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2단계 요격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요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요격 체계와 같이 됐을 때는 ANTPY2의 레이더의 정보는 사드만으로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드만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이지스 미사일 탄도 방어 체제, 그다음에 미국 본토의 방어용인 GMD 이거하고 다 그 데이터 링크 16에서 다 실시간 정보 공유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 미사일 이 정보 이 추적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주 적외선 위성에서 이제 이 발화될 때 이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사드 요격 이제 레이더 시스템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드 시스템이 뭐 이제 이 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비행 경로를 갖다가 추적을 하면서 계속 그 정보를 패트리어트, 이지스함, 또 미국 본토에 있는 그 이제 북부 사령부로 계속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드 요격 체계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삼중 방어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드, 그 다음에 동해상에서 뭡니까?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본토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 3중 방어체계가 있는 것이고 사드 요격고도를 벗어날 경우에,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이 두가 2중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특히 이 경상도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군사적, 제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상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재현 박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구에 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주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원주는 수도권까지 한 90km,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까지 한 95km, 1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거리상으로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면으로 이렇게 날라가서 탁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예? 이 떨어질 때, 이 측면에서 맞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격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예, 요격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MD 보고서를 예전에 펜타곤에서 만들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방어 체계는 별 효용성이 없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할 경우에는 요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고론되는 거냐? 좀 원주를 호구로 하는 이런 좀 이런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 보도될 때 뭐라고 인용이 되냐면 여권 관계자라고 인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 관계자, 군 관계자는 원주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여권 관계자가 원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여권 관계자를 딱 찬성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구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구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평택은 뭡니까? 원내 대표 있는 동네예요. 예, 예.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이제 아주 이제 관계가 없는 이런 어떤 성격이 강하니까 원주에 갔다 오면 휴전선에 가서 가깝기도 하고, 예? 뭐 수도권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이 한계들을 좀 이제 지켜보는 뭐 제가 살펴보고 주로 이제 거리와 사드의 어떤 그 성능과 관련해서 살펴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얼마든지 사드를 회피하고 무력화할 수단이 있습니다. 예, 회피하고 무력화할 수단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그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SLBM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원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원주 얘기하면서 여권 관계자 하는 게 원주에 갖다 놓으면은 동해에서 발사하는 SLBM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쳤다고 북한이 이걸 전방에 쏘려고 SLBM을 개발하겠습니까? 후방에 쏘려고, 유사시 후방에서 써먹으려고 SLBM을 개발하지. 그 전방에 쏘면 뭐하러 비싼 돈 들여갖고 그렇게 SLBM을 개발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 관련해서 이제 이, 그 역시 이제 이 선수는 선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이게 이제 제가 인용한 CEO도 포스털 MIT. 제가 알기로는 이 MD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펜타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양반이 그 북한 2월 7일 날 북한 장거리 로켓을 딱 쏘는 걸 보고 딱 포착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1단계 로켓을 폭발시켰단 말이에요. 자포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수백 개의 파편으로 막 날아갔는데 이걸 한국 국방부가 설명한 거는 적의 추진체를 나중에 수거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폭시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포스톨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는 MD, 사드를 포함한 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교란체 기술을 선보인 거다. 왜냐면 자, 그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을 선보고 2월 7일 날. 근데 뭐 이건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기술은 이제 동일한 거의 동일한 거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쏘아올리면서 이 로켓하고 탄도하고 분리시킬 때 추진체를 갖다가 자폭시켜 버리면 이 파편들하고 탄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예?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주 대기권 이쪽은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고 대기권도 중력이 굉장히 희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초속이 같으면 예? 초속이 같으면 떨어지는 속도 비슷합니다. 떨어지는 속도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레이더가 쭉 하다가 날라오네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뭡니까? 갑자기 수비기가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MD에서 얘기하는 교란체 기술, 이제 디코이라고 표현하는데 포스톨 교수가 분석한 거는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어떤 기술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자폭 기술에 적용이 될 경우엔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못 잡는다. 이런 이제 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또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단은 맞췄다. 예? 맞췄다. 그러면 이게 파괴되느냐 탄두가. 예?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골키퍼가 들어간 공을 손에 대는 거하고 손에 대더라도 이게 강추되거나 그죠? 회전을 많이 먹거나 이러면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가는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사드 요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그 3km/h의 초속 3km/h는 초고속으로 떨어집니다. 초고속으로 떨어지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꽃갈콘 모양입니다. 꽃갈콘 예? 예, 둥글 꽃갈콘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예, 빙글빙글 돌아가요. 네 번째 특징은 탄피가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왜? 대기권 안팎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왜 저기 그 별똥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게 막 비스듬하면서 없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탄 그런 어떤 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피가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드의 요격체는 제 키만 해요. 한 제 몸통만 정도인데 이게 초고속으로 떨어지는 꽃발콘 모양의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두께가 두꺼움을 탁 맞췄다. 예? 맞췄다. 그러면 이게 과연 탄두를 파괴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이 요격체 자체 안에는 뭡니까? 폭탄이 없습니다. 이건 직격탄 방식입니다. 직격탄. 탁 맞춰갖고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건데, 그럼 이게 제대로 파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을. 예? 예를 들면 현대식 원동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철모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철모. 그죠?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도모로 생겼잖아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의 머리 모양도 그런 것도 있지만 총알이 정통으로 맞지 않으면 보면 살짝만 빗맞으면 이렇게 탁 맞고 튕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식 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 이게 돈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사일이 직각으로 딱 때리지 않으면 이게 파괴되지 않도록 조금만 빗맞아도 뭐예요? 맞고 튕겨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탄두가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춰서 이게 파괴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평택으로 날아가던 게 중간에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 이게 탁 그 요격체에 맞아가지고 각도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수도권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수도권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확률을 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동해가 있어요. 동해가.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태평양이 있습니다. 중간에 맞춰갖고 각도가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휴전선 넘으면 다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가 좀 바뀌었다고 바뀌어갖고 이게 과연 우리가 피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에 그 북한이냐 일본이냐 가장 큰 수혜자가 예, 그게 이제 논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막상막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미국 방어와는 어떤 이제 그 관계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기 뭐 ANTPY
이게 무슨 뭐 전진 배치 모드냐, 뭐 종말 모드냐. 그래서 전진 배치는 뭐 2000km까지 보고 종말 모드로 가면 600km밖에 못 본다 해야 하는데, 그것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도의 차이인데, 각도의 차이. 각도의 차이. 각도의 차이. 그러니까 각도를 낮추면 뭐예요? 예. 멀리 볼 수 있지만 위에는 잘 못 보게 되겠죠. 각도를 높이면 멀리 보기 힘들지만 위에는 잘 보게 되겠죠. 예. 근데 전진 배치 모드는 대체로 각도를 좀 낮추는 이런 어떤 방식이고, 종말 모드는 각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계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환하는 건 소프트웨어만 바꿔 끼면 되는 겁니다. 예? MS 워드 쓰다가 불편해갖고 아래 걸로 바꾸는 거, 이 정도 수준 정도와 큰 차이가 없는 이런 거고.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이 예를 들면 미국 본토를 향해서 유사시 ICBM을 쏜다 하면, 그 한국은 이들 쪽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탐지한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레이식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요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미국 본토에 있는 북부사령부 또는 이제 그 전략사령부 이쪽에 바로 이걸 실시간 정보로 전달해 가지고 GMD라고 불리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본토 방어용 그 MD 체계에 바로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까지 지금 다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드 그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 레이더까지 따라오게 될 경우에 한국 방어에는 제가 보기엔 거의 100% 없다 이렇게 제가 당당한 수는 없고,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에 일본 방어 그 다음에 미국 본토 방어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드는 뭐 이 겉모양을 보기엔 이 한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선물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악목은 그 겉모습이 반들반들한 이런 어떤 이제 이 목마가 아니라, 예,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